여기 XY평면상의 벡터장에 점 A에서 출발해 점 B로 향하는 다른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로를 따라 선적분한 값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답은 벡터장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즉, 지난 선적분 영상에서 알아봤었던 것처럼 이러한 벡터장의 경우 C1의 경로는 벡터장의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선적분 값이 음수가 나올 것이고 C2를 따라 선적분한 값은 벡터장의 방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양수가 나와 두 선적분 값이 다르겠죠. 이렇게 경로에 따라 선적분 값이 다르게 계산되는 것을 선적분의 경로 의존성, Path Dependence of Line Integra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볼 주제는 어떠한 경로를 설정해 선적분하더라도 시점과 종점이 같다면 항상 같은 값이 나오는 벡터장, 즉 경로에 대한 독립성을 가진 벡터장에서의 선적분, Path Independence of Line Integral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Path Independence한 벡터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벡터장 F가 그라디언트 F인 경우. 두 번째, 벡터장 F상의 모든 폐곡선에 대한 선적분 값이 0인 경우. 세 번째, Simply Connected 도메인상에서 정의된 F의 컬 값이 0인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은 Path Independence한 벡터장과 If and Only If 관계, 즉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는 Path Independence한 벡터장이라면 다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어떤 벡터장이 이 중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나머지 다른 두 조건도 만족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모든 폐곡선에 대한 선적분 값이 0인 벡터장은 어떠한 스칼라 함수의 그라디언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정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벡터장 F가 그라디언트 F란 말은 벡터장 F가 스칼라 함수 F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제 첫 번째 영상, 그라디언트 F는 기울기가 가장 큰 방향을 가리킨다 해서 이를 증명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F를 선적분한다는 것은 기울기를 적분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울기를 적분하면 어떤 값이 나오게 될까요? 삼각형의 기울기에 X 변화량을 곱하면 Y 변화량이 나오는 것은 사실 기울기를 X축에 대해 선적분하면 함수값 Y의 변화량이 나온다는 말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X와 Y를 변수로 가지는 스칼라장에서 그라디언트 F에 대해 선적분을 한다는 것은 결국 높이로 표현된 F의 변화량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X와 Y 좌표에 따른 함수값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라디언트 F를 선적분하더라도 시점과 종점이 같다면 시점과 종점에서 스칼라 함수값의 높이차라는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기울기를 선적분하면 스칼라 값의 변화량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과연 그라디언트 F에 DR을 내적하는 것이 진짜 그 진행 방향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XY평면상 반지름이 1인 1을 그리고 각 위치에서 스칼라 함수 F값이 Z축에 표현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벡터 함수 F가 그라디언트 F라고 생각할 때 가장 기울기가 큰 방향인 F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을 때 높이는 H입니다. F 내적 DR은 절대값 F, 절대값 DR, 코사인 세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F와 세타만큼의 각을 이루는 노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증가한 함수값은 H 코사인 세타가 나와야 할 겁니다. 즉, 그라디언트 F와 세타만큼의 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했을 때 증가하는 값도 코사인 세타에 비례하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답을 보기 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증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란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증가한 높이와 같은 높이의 선을 이어 그려주면 중심에서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이 점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 A를 수직으로 내렸을 때 XY 평면에서 만나는 점을 점 B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린 원을 위에서 바라보면 반지름은 1이고 빨간 선과 노란 선의 사이각은 세타이기 때문에 선분 OB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입니다. 다시 본 그림으로 돌아와 보면 초록색 삼각형과 빨간 삼각형이 닮음이고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 대 1이기 때문에 초록 삼각형의 높이는 H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같은 선상에 있는 노란 방향으로 진행했을 때 증가한 높이도 H 코사인 세타임을 알 수 있죠. 이 모형을 매우 작게 축소시켜도 이는 성립할 것이므로 그라디언트 F에 DR을 내적하는 것이 DR 방향의 기울기를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조건을 정리해보면 벡터 함수 F가 어떤 스칼라 함수 F의 그라디언트라면 이는 벡터 함수 F가 스칼라 함수 F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벡터 함수 F를 선적분하는 것은 해당 경로를 따라 증가하고 감소하는 스칼라 함수의 높이차를 구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시점과 종점이 같다면 이 벡터 함수에 대한 선적분은 경로에 무관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을 잘 이해하셨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벡터정 f가 그라디언트 f인 상황에서 폐곡선의 선적분을 한다는 것은 한 점에서 출발해 다시 그 점으로 돌아왔을 때 출발점과 도착점의 스칼라 값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벡터정이 패스 인디펜던스 하다면 모든 폐곡선의 선적분에 대하여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리입니다. 먼저 컬 f에 대해 알아보기 전 이그잭트 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f 내적 dr이 다음과 같은 미분형으로 써있고 이 값이 df와 같은 경우, 즉 영역 내의 어떤 공간에서건 f 내적 dr이 어떤 스칼라 함수 f의 미소 변화량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이 미분형으로 써있는 식을 이그잭트 폼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어느 곳에서든 df가 1번식과 같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f1, f2, f3가 스칼라 함수 f의 편미분 값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벡터장 f가 곧 그라디언트 f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로 f 내적 dr이 exact form이라는 것은 해당 벡터장이 path independence 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1번식이 exact form이라는 것과 simply connected domain에서 curl f가 0인 것이 필요 충분 조건임을 알아볼 건데, 우선 식이 exact form인 경우 curl 값을 구해보면 편미분은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0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우선 Simply Connected Domain에 대해 알아본 후 증명하겠습니다. Simply Connected Domain이란 우리가 설정한 영역 안에서 그려진 폐곡선이 해당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해당 영역상의 어떤 곳으로든 점으로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R3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상의 폐곡선을 어디에 어떻게 그리건 이 R3 내의 어떤 곳으로든 점으로 축소하며 수렴할 수 있습니다. 고로 이 공간은 당연히 Simply Connected Domai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R3에서 Z축이 사라진 공간을 상상해보겠습니다. Z축을 포함해서 그려진 폐곡선이 빨간 점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 영역에 정의되지 않은 Z축을 지나야 합니다. 정의되지 않은 공간을 지나치지 않고 빨간 점으로 수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공간은 Simply Connected Domain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R3에서 Z축 전체가 아닌 원점만 제외한 공간입니다. 폐곡선이 XY 평면 위에 그려지더라도 곡선을 살짝 위로 움직여서 빼내면 영역 내의 어떤 점으로든 수렴이 가능합니다. 고로 이 영역은 Simply Connected Domai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R2-0,0 영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 예시와 마찬가지로 원점이 없어졌지만 차원이 하나 줄었습니다. 이 경우 원점을 포함한 평면에 그려진 폐곡선이 빨간 점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원점을 반드시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Simply Connected Domain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넛 모양의 공간은 어떨까요? 중간에 구멍을 포함한 폐곡선은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정의되지 않은 구멍을 지나쳐야 하기 때문에 해당 공간은 Simply Connected Domain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구멍이 많이 뚫려있는 구 모양의 공간인 경우 영역 내부에 어떤 폐곡선이 그려지더라도 영역 내 어떤 공간으로도 수렴이 가능하기 때문에 Simply Connected Domain입니다. 그래서 Simply Connected Domain상에서 curl f가 0이라면 f 내적 dr이 exact form임을 증명하고 있었는데요. 스토커스 정리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폐곡선 c로 둘러싸인 면적 s에 대하여 curl f의 s에 대한 면적분 값이 0이기 때문에 폐곡선 C에 대한 선적분 값도 0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패스 인디펜던스한 벡터장의 두 번째 특징이었었기 때문에 벡터장 F가 그라디언트 F라는 말과 같고 F 내적 DR은 반드시 exact form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왜 하필이면 Simply Connected Domain이라는 조건이 필요한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증명 과정의 핵심은 스토커스 정리인데 Simply Connected Domain이어야 폐곡선 C를 설정했을 때 C를 경계로 하는 양면을 가진 영역 S를 설정할 수 있고 그래야만 스토커스 정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증명 과정은 생략하지만 Simply Connected Domain이 스토커스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정도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예제를 풀어보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어진 벡터장을 4,0에서 6,1까지 선적분하는 문제인데요. 이 벡터장이 그라디언트 f라고 가정하고 파셜 f 파셜 x에 해당하는 2의 4y승 곱하기 2x를 x에 대해 편미분하기 전 함수를 구해보면
f는 2의 4y 승 곱하기 x제곱 더하기 py꼴의 함수를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파셜 f 파셜 y에 해당하는 2의 4y 승 곱하기 4x제곱을 y에 대해 편미분하기 전에 함수를 구해보면 f는 x제곱 곱하기 2의 4y 승 더하기 qx꼴의 스칼라 함수 f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y를 x제곱 곱하기 2의 4y 승 더하기 c꼴로 설정하면 1번 정리를 만족하기 때문에 해당 벡터장은 패스 인디펜던스하다 라고 말할 수 있고, f6,1 빼기 f4,0을 구하면 해당 선적분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3번 정리에 따라 해당 함수의 컬 값을 구해보면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적분이 패스 인디펜던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로 설정하여 0에서 2파이까지 적분을 해보면 폐곡선의 선적분임에도 0이 아닌 2파이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이 벡터 함수는 패스 인디펜던스 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컬값이 0임에도 패스 인디펜던스 하지 않은 것은 벡터 함수가 정의된 구역이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 함수는 x,y는 0,0인 경우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원점이 정의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xy평면에서 원점이 빠진 도메인이 되고, 앞서 설명했듯 이는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3번 정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제 1과 마찬가지로 f가 그라디언트 f라고 가정하고 편미분을 거꾸로 해서 구해보면 f는 아크탄젠트 x분의 y 더하기 c라는 함수를 설정할 수 있어 언뜻 보면 패스 인디펜던스 할 것 같지만 해당 함수는 하나의 값이 여러 값을 지칭하고 이는 미적분에서 필요한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조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